있습니다, 지금. 네.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 자숙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3심 재판부가 원심 파기 매우 환송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승준은 SNS를 통해 자신을 비판한 아나운서를 공개 저격하고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최근 1인 방송까지 시작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그 이전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웃고. 햄버거 6개. 일단은 3개 다 먹었습니다. 일단은 3개 오케이. 아메리칸 치즈가 2위에서 막. 오늘 15일 파기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유승준. 과연 그의 입국길이 열릴지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기 환송심은 유승진 씨가 신청한 사증, 즉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영사관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유승준 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이 됐다고 쳤을 경우 그때는 국내 입국이 가능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승준 씨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한 자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 절차에서 아마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최종적으로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승소하고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한 후 법무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락하여야지만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